보통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벌써 두 번째 맵은 무슨 유령의 집으로 바로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네, 요시 혓바닥으로 무슨 요시가 딱 밟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다행이야. 이것들은 뭐야? 이런 데도 있었구나. 여긴 잘 기억이 안 나네. 완전 처음 하는 맵 같아 여기. 아, 저 녀석 보니까 기억났다. 아, 저거 저 불 때문에 얼마나 뒷박이야 저거. 조심을 한번 하면서. 쏙 들어갈 뻔했다. 다행이야. 자, 오케이. 저게 이제 돌멩이, 유령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벌써 세 가지 나왔습니다. 유령이 돌멩이로 변하는 유령을 이용하는 스테이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돌멩이. 저 돌멩이, 이 녀석을 끝까지 데려와서. 얘를 밟고 올라가면 됐었던 것 같아. 일로와, 따라와. 그렇지. 날개 있으면 바로 올라가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 녀석을 이용해야 돼. 이렇게, 요렇게, 아니 요렇게. 그렇지. 아하, 정말 깔끔한데. 오케이. 이상하다, 여기 맵 많이 안 했는데 왜 기억을 하지? 좋아. 예, 버섯은 먹지 않는 그런 미션입니다. 이번 플레이는 버섯 안 먹기, 꽃도 안 먹기, 깃털도 안 먹어, 스타도 안 먹어, 요시도 안 써. 파워풀한 도전이지. 여기는 상당히 특이했던 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는 루트가 되게 많았지 않았나? 몰라, 막 갈 때마다 바뀌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몰라. 다음 맵이었나? 기억 안 난다. 뭔가 말 더럽게 많았던 그런 맵이야 여기. 근데 어차피 한 번에 깨버릴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파이프 들어갈 때마다 루트가 갈렸었나? 좋아. 스무스. 좋아. 스무스. 자, 이번에 한번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맵이 아마 바뀌었었던가. 이걸 좀 알아두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다른 게임 하는 거 비밀이지롱. 이따가 초저녁에 방송할 겁니다. 아, 나도 기대돼 죽겠어. 좀 기대가 되는 다음 방송이야. 안 바뀌네. 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봐요. 잊어주시길. 아, 동전 나오는 거 다 먹고 가면 맵이 바뀐다고. 그런 맵이었나? 동전 다 먹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있었나? 아하. 그러니까 뭔가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잘 아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아, 시간에 따라서예요? 몹 잡는 거에 따라서요? 모르겠네 그거. 몰라, 아무튼. 뭐야 너 싫어. 정말 싫어. 아, 네 가지 루트가 있습니까? 되게 많네요. 으차. 되게 많네. 좋아. 아싸. 이거 들고 오니까 이점 있잖아. 그렇지. 이거 밟고 올라가서. 빰. 비밀 루트가 있네? 모르겠다. 이거 비밀 루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지. 빰빰. 여기 뭐냐? 그렇습니다. 이번 플레이는 제약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예쁘게 그림도 내가 그려놨잖아요. 지금 언급하는데요, 이거 포토샵 오늘 20분 걸렸어. 나 포샵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림도 예쁘게 지금 저기 오른쪽에다 딱 그려놨잖아. 아이템 NO X.
어? 야, 무난한데? 어, 좋아. 아니, 벌써 중간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대단한데. 상당히 진행도가 빨라, 여기. 근데 잠깐만, 여기 느낌 이상한데? 아, 여기도 뭔가 아이템을 무조건 있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잘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아마 날개 이거 요시 액 제자. 아, 일단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해보고, 여기 지나가려면 아마 요시 또는 날개가 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맞지 않기를. 아, 두 번이나 타협하긴 싫은데. 그리고 은근히 어렵네요 이거. 어, 뭔가 초반에 올바르게 넘어갔는데 아타는 순간 윽하고 죽네요. 지금 생방송? 난 생방밖에 안 해요. 하! 그냥 이게 파란 등껍질을 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이게. 마리오 월드에서 요시가 등껍질을 먹는 색깔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집니다. 빨간색은 불을 뱉을 수 있으며, 파란색은 날아다닐 수 있으며, 노란색은 꽝꽝 지진 일으킬 수 있지. 이 파란색 갖다가 냅다게 날아다니면서 뭔가 비밀 루트로 찾으라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런 거로 지금 추정이 돼서 불안해. 안전하게. 안전 제일. 소그리고 안전하게. 아, 무섭다. 됐다. 아, 이거 봐. 아, 이거 금연이네. 아, 그러네. 아, 이런. 그니까 저기 위쪽이 아니라 일로 날아가는 거, 일로.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꼴깃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웨이크고. 일단 한번 깨보긴 할게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서 또 타협을 해야 되는가? 어차피 타협 한번 했으니까 뭐 다른 루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아마 꼴깃대가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좋아, 보너스 타임. 젠장, 망했어. 아니, 버섯도 아니고 별 하나. 아,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운데 뭔가 아트하는 것 같아요. 빠바빠빠빰빰. 곧 5시인데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야 되겠네. 예, 이게 여기서 무한히 뺑뺑이 돌게 됩니다. 어, 여기는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이건. 네, 한 번만 쓰겠습니다. 대신 한 대도 안 맞는 조건으로. 한 대도 맞지 않는 조건으로.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납득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어, 근데 요시를 데려와야 되나 이러면은? 어, 날개라든지 다른 맵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긴가? 버섯. 이게 가짜 루트입니다. 가짜 루트, 페이크 루트.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난 고생했던 걸로 기억해. 뭐야 이거? 우와, 돈. 어? 어, 그거 너. 어, 그거. 어라? 아, 뭐야, 맞았다. 진짜 여기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조사를 해두고. 일로 와봐. 안 나와. 아, 여기서 날개 나오니까 그래. 자, 한번 맞았으니까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플레이야. 여기까지 와서 날개 먹고 날개 이용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요시 없어도 되겠네요. 휴! 자, 마지막이다. 날개가 저기서 제가 초록색을 하나 깨놔가지고. 깨두면 진짜 편하단 말이지. 초록색만 해도 되게 편해 진짜. 초록색은 깨두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휴!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껍질을 들고 왔네 이거. 아, 등껍질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같은 맵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마음이 좀 급했나봐. 아 여기서 작동 중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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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딱 타이밍 좋았네. 근데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여기 아 여기 다쳐야 돼. 괜찮아 뭐 여기 금방이니까. 아 짜증나. 한번 또 튕겨주네요 역시. 크으, 대단하다니까. 여기 비밀길은 제가 잘 모르겠어. 비밀길을 대체 어떻게 가지? 모르겠어. 여기도 비밀길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어. 한번 눈여겨보면서 가볼까요? 250초 안에 두 번째 파이프 가면 달라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오 250초 안에 왔어요. 맵 다른가 이러면은? 으아! 다르냐! 오 진짜 다르다! 아까랑 다르지? 와 오 그러네. 오 시간대에 따라 와 아 비밀 루트네. 오 야 이거 봐라 이게 비밀 루트구나. 그럼 파이프로 나가겠네. 파이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뭐지? 여기 뭐지? 오 이리로 가볼까요? 나 여기 기억이 안 나. 뭐지 여기? 오 이런 데도 있었군. 오 신기해. 상당히 모범적인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플레이였는데 초반은. 아 네, 요거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니까 그 튕기는 주기는 30분에 30분. 아주 정확해. 아주 정확해. 30분마다 튕깁니다. 30분마다. 아! 나도 모르게 그만. 아 나도 모르게 그만. 이쯤 되니까 출출해가지고 버섯을 먹고 싶어 했나봐. 아 버섯. 나 뭔가 어 뭔가 아니야!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고 럭비공 맞고 돌아가셨다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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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변칙적이야. 슈팅! 나이스. 레이스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아이 왜 자꾸 치니? 어어 들어간다! 아! 아 인생! 어! 거북이가 좋아. 거북이. 거북이 필요하다. 난 코스. 으어! 하나 더 가져와. 리필. 리필. 하나 더 가져와. 좋아. 와 이거 난이도 너무 어려워. 어, 뭐 저렇게 튕겨오냐? 야말로 럭비공이구만. 오케이 됐다. 기적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오 예. 이거 한번 가져가 볼까? 위험하니까 버리고. 다이저 조이님 어 스티커 한 개 선물 서포터가 고맙습니다. 땡큐. 여기 팍팍 내려가네 되게. 아 젠장! 아 살아난다는 사실을 깜빡했네요. 아아 아, 소갈매기가 있는 거였지? 아 이런 슬라이딩 계속하면 내가 그랬었나? 어 그랬던 것 같다. 어 맞아 맞아. 여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말고 일로 갈래요 그냥. 난코스.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난 사실 여기 어. 정식적으로 가고 싶어. 정식이 좋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식이 좋네. 정식이. 그럼 이거는 일반 루트로 깨기 위해서는 250초 동안 기다려야 되겠네 이거. 오. 이제 확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저리 가. 좀 뭔가 순찰을 밟아가면서 깨고 싶어. 정식 루트. 하도 근데 루트가 많아가지고 어 정식이랄 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식일 수도 있고 저게 정식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지는 거지 사실.
됐지?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야. 버섯만 보면 이제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요. 어 무서워. 아치. 여기서 세이브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날개를 한 번 써야 되겠네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정식 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까는 뭔가 샛길로 갔는데 와 저기 저런 루트 있다는 거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으에에에에에에 이런 집중 좀 해봐. 아오 이제 거북이 등껍질 안 들고 다닐 거야. 자꾸 거북이 내가 집중하다가요 손에 뭐가 들어가지고 뭔가 묵직해진 기분이야. 거북이한테 신경을 아주 끌래. 아 근데 또 잡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가져가야지. 라이프 두 개밖에 없는 거 지금 맞네. 조심하겠습니다. 휴. 자 그냥 한 바퀴 쭉 같이 돌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안전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전 최고. 저 어떻게 먹지?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요거였었지? 그렇지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어려운 거 아니야. 왜 긴장을 하고 그래? 됐다. 자. 여기서는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 루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그렇지. 이렇게 깨놔야지 그 다음에야 다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노템으로 깨면은 뭐 너무 일찍 끝나서 아무튼 이런저런 보시가 있었습니다. 딱 2번만이었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씨 날개가 있어서 더 어렵다. 그냥 막 찍어야지. 땡동 하나 먹었으니까 만족이야. 빠바빠빠빰빰. 이제부터는 아무 도움 없이 가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선 여기서 한번 죽어야 되겠습니다. 날개 때문에. 자 벌을 받아야지 썼으니. 좀 잔인하게. 질릿. 여기 이름이 이제 초콜릿성인가요? 아 그래요? 초콜릿성. 초콜릿 요새네 요새. 자 해보장. 이거 기억난다 이거. 저 연필 같은 거 저거. 넘어가. 아차. 어휴. 빡세다. 되게 빡세. 어우 빡세. 넘어가시고. 좋아. 으아 이럴 수가. 아 쪼만한 녀석이. 아우 나도 땅꼬멜에서 지금 슬퍼 죽겠는데. 꼬마 동지끼리 이럴 수가. 그러네. 상상도 못했다. 한번 맞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너무 하드코어예요 진짜. 너무 어려워. 메이커에서도 잘린 몹이에요. 네네네.
월드에서 전용 몹 되게 많아 진짜. 엄청 많아요. 여봐.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점프하는 꼬마 돌멩이. 으아! 이 뭐야! 뭐지? 여기 살짝 걸리니까 스피드가 확 줄어서 그냥 갖다 찔레. 됐어. 넘어가는 타이밍이 확연하게 존재하는 거. 오케이. 쉬, 왜 이렇게 어려워? 어.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죽는다는 전 그런 게 있어. 그것도 여기서 끝이라고. 어. 말 한번 해둘까요? 안 죽을 거다. 완빵에 가자. 완빵에. 어? 됐다. 됐다. 어! 은근히 난 코스였구만. 어, 은근히. 자, 조심해서. 저리가! 아이 버섯 너무 대지. 버섯 자식이, 버섯 자식 때문에. 자, 어? 아 이런 이점이. 오케이 편하다. 여기 있으면 되나? 어. 자 보조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이거는 살짝. 살짝? 어! 이거 어렵다. 아 똑같아 똑같아. 그렇지. 아 이렇게 어려웠었나! 세상에 정말 어려워. 됐다. 저건 해두니까 편하네. 오케이 보스! 너무나도 쉬운 중보스다. 그렇지. 여기 진짜 오랜만에 깨본다 진짜. 아 근데 중간 보스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맵이 너무 어려운데? 응 진짜 어려웠어.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바로 이어지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쓱. 아! 이 반달 모양의 지형 좀 기억이 나네요. 어. 무지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쭉 쩔린다. 우와 여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오. 여기 뭐예요? 어?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반달 타고 가야 돼. 엄청나구나. 떨어지면 그냥 끓는 물에 다이빙입니다. 다이빙. 이야 어려워. 나도 바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뭐 그런 거. 그런 거 없고 그냥 빠트려 버리네 그냥. 와. 아, 어, 어. 아 저게 초코예요? 아 그래? 아, 난 무슨 끓는 물인 줄 알았어. 초코야? 맵 이름이 확연하게 초코 섬이었으니까 초코 섬. 아 그런 컨셉이 있었나? 컨셉 같은 건 전혀 몰랐어. 근데 왜 초코가 아프냐고? 아우 정말 어이없네. 으아 뭐야 이것도!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선글라스 두더지 또 뭔가요? 화면에 보이지도 않았었어. 저쯤 가면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거. 좋고 너무너무 달아서 이가 아파서 충치로 사망. 야! 오! 기적이야! 기적이야. 초콜릿 싫어요. 아 겁나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초콜릿이야. 저 아래쪽에 좀 보너스가. 어 잠깐만 이제 보니까 나 목숨 하나야. 저걸 먹어야 돼. 저걸 꼭 먹어야 돼. 아니 다리가 없어. 아 망했네. 아 다리가 없네. 아 그러네.
한번 죽으면 게임 오버인데. 룰상으로는 그러면은 세이브가 된 지점부터 해야 되는데. 강제 세이브 말고요. 이런 젠장. 아 젠장 여긴가? 아니네. 아씨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도치가 너무 많아. 꼴 조수다. 자. 넌 또 뭐야? 아. 으차! 좋아. 다행이네. 좋았어. 휴. 어려워. 자, 상당히 하다. 한 맵 더 있네요. 오케이.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빨리 다음 맵으로 넘어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자, 여기 뭔가? 이걸 누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여긴가? 오호! 미니 게임 좋아. 아. 보너스. 그렇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울어버렸을 거. 아. 하나. 딱 하나. 뭐 괜찮은 수학이야, 이 정도면. 와, 바로 여기네. 됐어. 아니, 뭐 이렇게 단기 코스가. 오! 내가 뭔가 비밀 길을 찾은 건가? 되게 빠르네요. 왜 초콜릿 얘기가 나오네. 아, 여기가 초콜릿 섬이래요. 맵 이름이 초콜릿 섬이라서 초콜릿 얘기를. 여섯 번째 성. 자, 세이브 한번 해두고. 얘는 뼈 따고 던진다. 아, 마리오 월드에 있는 저 뼈 따고 거북이는 그 뼈 던지는 공격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아니네요. 숙여! 그리고 마리오 월드에서는 저거 튕길 수 있어. 저 톱니바퀴를 스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마리오 메이커 많이 하지. 마리오 메이커 안 돼. 왜 딴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 왜 딴 얘기를 해? 지금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 휴, 한 번도 안 죽고 넘어가면 될 일. 푹찍. 너무 긴장이 돼서 딴 얘기를 했나 봐요. 조심. 자, 여기서 한번 쉬시고. 아이, 야. 말하는 대로가 아닐 수가 없다. 한번 쉬시고. 쉬시고. 30분마다 제가 컴이 꾸려가지고 튕겨요. 30분마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해. 30분마다 튕겨요.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야, 초반부에서. 세이브 내놨고. 다행이다. 다이더 조이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목숨 두 개. 뭐야 이게? 튕겼는데 왜 죽었지? 이건 버그야, 버그. 아, 목숨 두 개. 아, 은근슬쩍 넘어가려 그랬더니만. 아, 이런. 뭐 이번엔 양사이드로 왔지, 이제 보니까. 신경 쓰여. 아, 정확하게 18분마다 튕기나요? 정확하네요. 18분. 뭐야, 왜 18분마다 튕기는 거야? 뭐야 도대체? 뭐지? 컴퓨터 잘하시는 분, 왜 18분마다, 정확하게 18분마다 튕길까? 이해 불가능해. 어이, 되게 빠르네. 쿵! 짝! 쿵! 와, 잠깐만!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어? 어? 아, 진짜! 적수를 만났다. 적수를 만났다. 아, 여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안 돼.
좋아. 룰은 룰이니까. 아, 젠장. 이런 제길. 목숨 그렇게 많던 거 다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나. 로드 하면은 안 돼. 어. 안 그러기로 했어. 남자답지 못하다고 딱 말을 이미 박아놨습니다. 아이 젠장. 좀 길이 늘어야 되겠네. 한 6시까지로 하자. 아이 제길. 으잉! 아까부터 느끼는데 도대체 저거 너무해. 저 자식 진짜 콧대기를 그냥 확 찍어버리고 싶은데 저 자식을 잡는 방법 없나? 혼내주고 싶다 진짜. 맞아요. 사실 이제 맵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종료 예측 시간은 약 그렇다 한 5시 반쯤 끝날 수도 있어. 5시 반 그 정도? 그 정도로 목표를 한번 잡고 해볼까요? 들어가세요. 두두두두두. 자, 자, 자. 28점. 나이스. 목숨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숨 귀한 줄 알았으니까 착실하게 모아보도록 하지. 착실하게. 또다시 게임 오버가 나올지도 몰라. 여지껏 게임 오버 두 번 났는데 힘드네 이거. 마리오 끝나면 무슨 게임 하시나요? 이따가 7시 반 정도부터 해볼 생각인데 비밀이지롱. 비밀입니다. 비밀. 이번에도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게임 할 거예요.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거. 이번 주말은 다 그렇게 할 거야. 야! 아이! 재수 진짜 더럽게 없네 진짜. 뭔가 나를 게임 오버 한 번 더 시키는 뭔가 세력이 있으면 틀림없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아씨, 야! 아! 오이! 아이! 어! 나이! 차! 아 만족해. 25점 만족이야. 뭔가 식은땀 나. 쫄깃해.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방이죠? 금방이지? 또다시 돌아왔다. 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좀 난감해 되게. 점프 저 배치 높이에 따라서. 아니? 아니다. 리하이 반갑습니다. 점프 높을 때 먹으면 최대 40점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100점을 다 모으면은 보너스 게임을 해가지고 보너스를 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보너스가 겁나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목을 매는 것이고. 결과 성공을 했는 거고. 그렇지. 야! 차! 야 엄청난! 엄청났어! 갑자기 내가 왜 속도를 냈을까? 깜짝 놀랐네. 됐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어떻게 가면 좋을까? 생각해보자. 난 타이밍에 정말 쥐약이라고. 오케이! 되게 단순한데 저기가 정말 어려웠어. 어? 아 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난 이 녀석 되게 귀여워. 귀여워서 밟아주고 싶어 저거. 아 잡아든다! 오케이. 이거 어? 천천히 가시오. 천천히 가. 나 왜 자꾸
서두르지? 서두르지 마시라. 천천히 가. 더럽게 하려니. 더럽게.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됐다. 아슬아슬하네 정말. 어렵다. 아, 아. 볼도 피하고 진통도 찾아내고. 지금까지 다른 보스전이네요. 그렇지! 체킷! 보스전은 정말 잘해. 보스전 정말 잘해.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월드입니다. 마지막 월드. 야, 굿. 이번엔 대걸레 갖다가 지워버려. 슥. 나 슥. 이것도 재밌는 요소였어.